최경영의 최강 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네요. 예. 어제 사망을 했는데 10월 26일입니다. 참 그렇게 희한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10월 26일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사망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적도 있어요. 박정희. 아, 심지어? 예, 예. 예전에 그 소대, 그러니까 저기였죠. 대대장, 정확하게 아는데, 그러니까 부대장이었고 약간 하급 그걸로 잠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예전에 노태우 씨가 이제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약간 굉장히 언론들도 모든 대통령이 공과가 있지만은 좀 양가적인 감정들이 이 평가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난다. 예. 일단은 보면은 전두환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망, 별세, 서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죠. 예, 예. 연합 뭐 경향 한겨레는 사망 이렇게 하고 조선 중앙 동화는 별세, KBS는 사망이라고 했다가 별세라고 했다가 예. 서거라는 말은 안 썼고 서거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서거는 아무래도 예. 좀 극존칭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좀 안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이제 존경받는 인물. 예,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예, 지금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신세를 오랫동안 졌고요. 예. 사망 원인은 노안입니까? 뭐 일단은 89세시기 때문에 예. 그 한국 대한민국 남성이 한 78세 정도 되거든요. 만 78세. 예. 그러니까 평균 연령보다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는 거고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 그러니까 소뇌,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 소뇌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소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뇌는 운동신경이죠. 그러니까 대뇌가 이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몸이 잘 안 움직이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서 병상에만 10년 정도 누워 있었다. 예. 그러니까 좀 뭐 불운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좀 불운했다고 봐야죠. 예.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됐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실은 12.12 쿠데타를 전두환과 같이 일으켰단 말이죠. 그렇죠. 예. 12.12 쿠데타 뭐 이제 뭐 공과 과가 얘기가 나오면은 과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일단 쿠데타. 그거는 그렇죠. 명백하게 네. 쿠데타로 이미 법원에서 판정을 받았고 네.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강경 진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 그리고 분명히 진실을 알았을 텐데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왔고. 그렇죠. 최규하 네. 전 대통령도 돌아가실 때 사실 거기에 관한 그 뭐랄까요? 국민적인 서운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좀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묻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게요. 좀 전 비겁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예. 예. 그래서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욕도 먹을 일이 많은데 더 욕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예. 상대적으로 욕은 덜 먹었다. 그래서 예. 그나마 좀 평가가 괜찮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취재하면서 사실 정호영 씨 같은 경우는 전화를 했었는데 그 부인이 받았었거든요. 예, 예. 근데, 너무 목소리가 고상하고, 그 다음에 뒤에 좀 약간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뭐, 이래서 화가 나더라고. 뭐, 이제 장관님은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실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뭐, 놔두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분들, 그리고 이제 장세동 씨 같은 경우도 같은 동네 살았었어요. 예, 예. 근데 장세동 씨도 참 평안해요. 사시는 거 보면. 예. 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되는 거구나. 뭐 어떤 역사적인 뭐랄까, 단죄? 이런 건 한국 사회에서는 없구나.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던 예. 세력들이 대부분 이를테면은 죄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예. 죄의식이 없었는데 노태우 씨는 비교적 그래도 죄의식을 좀 느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 아드님도 한 행동을 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병상에 있어서 노태우 씨가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아들 노지현 씨가 나와가지고 방송에도 나와서 사과 대신 한다라고 하고 광주에도 조용히 내려가가지고 여러 번 이제 참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평가를 좀 비교적 잘 받는 부분이고 사실 노태우의 가장 큰 업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민주화가 이제 불가역적으로 이를테면은 더 이상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가역적으로 만든 거를 기반을 조성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물태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잘 안다. 예. 그것은 매우 좋은 별명이고 나는 물 같은 지도자로 보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풍자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다 허용을 했거든요. 예전에 예. 전두환 씨 때는 머리 아유. 벗겨진 분이 못 나왔잖아요. 그분은 방송 생활을 오랫동안 못 했습니다. 오랫동안 못 했잖아요. 예. 근데 정치 풍자 같은 게 이제 다 많이 됐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민주화의 기반을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의 제도적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6.29 선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무슨 이른바 이제 최루탄, 지랄탄, 그다음에 그 강경 진압 과정에서의 사망 사건, 강경대 씨 사망 뭐 있었고 뭐 김기정 씨 사망 91년도. 예, 예. 그게 다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맞습니다.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서대필 사건도 유서대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곽상도 검사가 예. 한 것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안 정국을 또 조성했던 거. 그렇죠. 이런 것들도 확실히 이제 죄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당 합당까지 이제 90년에 또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련의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야누스적이다. 평가하기가 그렇죠. 힘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사실은 독재 정부하고 권위주의 정부하고 약간 좀 나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치학으로 보면 제가 정치학 전공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정치학자들은 대부분 권위주의 정부였다. 이거는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예. 예. 독재 정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권위주의 정부였다. 정체가. 그러니까 의회 정치를 존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그 권위주의냐 독재냐의 그렇죠. 갈림길인데 의회 예. 정치를 어쨌든 존중을 해서 삼당합당이라는 야합이었지만 그거는 또 그 보수 진영에서는 또 그거를 뭐 왜 야합이냐라고 그렇죠. 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의회 국회를 존중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리고 김영삼 그 당시에는 총재가 민주당 총재가 가서 또 이제 권력을 쥐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민선 대통령이 선출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의 그 전 징검다리 정도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게 보면 알겠지만 3당 합당 뭐 노태우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욕은 김영삼 YS가 다 먹었고요. 예. 이를테면은 직선제 대통령이라는 초대 어떤 뭐 직선제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그것도 문민정부라는 그림자에 좀 가려졌고요. 예를 들면은 예. 오공청산도 나름대로 했어요. 백담사로 전두환 씨 보내고 근데 YS의 하나회 척결에 이것도 가려졌고요. 그리고 경제성장도 굉장히 경제성장도 높았거든요. 노태우 예. 정부 때 막 8% 씩 매년 있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전두환 때 가져왔다 경제는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가려져 있고 예. 쿠데타도 같이 했는데 욕은 전두환이 다 먹고 있고 예. 노태우는 별로 안 먹고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약간 그림자 같은 약간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전두환 때 경제도 그 경제 성장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86년과 88년에 아시안게임과 우리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85년부터 해서 왜냐하면 개발 수요가 그때는 뭐 엄청났기 때문에 85, 86, 87, 88 정도예요. 그때 맞아요. 경제 성장률이 좋았고 네. 그전에 80년부터 해서 84년까지는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뭐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정확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네. 국민소득이 3, 4천 달러에서 네. 90년대 초반 이르러서야 뭐 만 달러가 아직 안 되는 그런 시기였고 지금은 우리가 GDP 규모가 1조 한 6,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그때처럼 뭐 80한 6년도부터 88년까지 한 3, 4년처럼 10% 나와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또 외교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남겼거든요. 예를 들면 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예. 그뭐 모가디슈였나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그리고 러시아나 뭐 이런. 국방외교 그거는 잘했죠 사실은. 중국하고 뭐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번에 유언도 이렇게 예.
보면은 못다 이런 꿈 남북 통일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들어갔거든요. 장례는 검소하게 치러라 라는 예. 거하고 그 뭐 남북 통일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은 또 공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인정 안 해서. 그리고 저는 뭐 경제적으로 계속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령 투자 그 토지에 관해서 예. 공개념을 노태우 정부 때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이제 3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뭐 이런 것들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 이런 부분들은 예.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부동산이 좀 침체기가 있고 급등기가 있는데 노태우 정부 때도 굉장히 급등기였거든요 그때 당연히 올림픽 끝나고 나서니까요 예. 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동성이 좀 많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그때 1기 신도시 만들면서 200만 원 공급 뭐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막 지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민주주의 정부에서 그 재원이 동원될 것이냐 예. 그리고 뭐 바닷모래건 뭐건 막 지워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때 그래서 부실공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모래 바닷모래 진짜 막 써가지고 그렇죠. 건물이 막 부식된다 이런 것도 예.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진짜 하나로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전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5년에 발간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노태우 정부가 역대 정권 중에서 정치, 경제, 외교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까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낮게 평가된 건데 그 대통령 평가위원회가 학자 5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여기에서는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4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뭐 소위 말하는 네. 뭐 이런 분들은 높게 평가를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일반인한테는 인지도가 좀 낮았다. 그러니까 팬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 좀 존경하는 대통령 높이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노무현 아니면 박정희 뭐 이렇게 그렇죠.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예. 팬덤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다. 약간 좀 센 분들.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 업적이라면 뛰시지 않는데 팬덤이 약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노태우는 아예 존재감이 없다. 아. 예. 이게 지금 국민면제 안장 되느냐의 여부 가지고 논란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일단 국립묘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은. 왜냐하면은 법상으로 이렇다면은 실형을 받으면 국립묘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내란죄로 이거 실형 받고. 예, 예. 받았기 예. 때문에 뇌물죄 그것도 이제 실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장례 같은 경우에는 가족하고 협의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장으로 할지 뭐 국민장으로 할지 아니면 가족장으로 할지는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건데 지금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정서가 있으니까 가족들도 그렇게 원하니까 가족장이 되지 않을까? 아, 뭐 가족들도 가족장으로 원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족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정부랑 협의를 하겠지만은 간소하게 치르고 싶다. 간소하게 치르고 파주의 치르고 싶다. 그 동산 통일동산에 묻히고 싶다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파주시에서 거기는 관광특구라서 안 된다라고. 근데 관광특구라서 안 되는 게 참.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주시 민주당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국민 정서를 고려를 했지만은 정부에서 하라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따르기 위한 뭐 이런 수순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예. 예. 한마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영원히 덜 평가된 대통령으로 남을 거다. 아, 영원히 저평가가 아니라 덜 평가된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저평가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예. 제가 그 관련해서 당시에 87년 선거였나요? 그걸 곰곰이 그때 당시에 뉴스들을 봤어요. 근데 지금의 공정성 논란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뉴스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예. 노태우 후보와 관련해서는 4분이 나가면 김영삼 후보는 2분 정도 나가고요. 예. 김대중 후보는 1분 반 정도 나가고 백기한 후보는 한 40초 정도 나갔습니다. 예. 초까지 세셨군요. 아니 그거는 제가 미디어 포커스 있으면서 예. 이게 왜 이렇게 당시에 선배들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을까? 이게 어떤 공정성의 준칙이었을까? 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꼭 김영삼과 김대중 그 보도 그러니까 다 후보들이죠. 예. 말미에는 싸우는 게 나와요. 두 사람이 싸우는 것, 지지자들끼리 예. 싸우는 것, 주먹. 들고 주먹으로 막 서로 패고 뭐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슬쩍 심어주고 갑니다. 예. 당시에 보도가 그랬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언론, 제가 이제 권위주의 연성정부, 그러니까 독재는 아니지만 그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세뇌를 시킬 수 있는가 관련해서 미디어학도 이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세뇌를 받은 세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한국에 여전히. 예. 예. 관련해서 한번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공정성이라는 게 뭔지. 그때 당시에 선배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깊게 민정당이 제일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예. 사분을 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예. 언론도 깊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좀 하고 끝마쳐야 예. 되겠네요. 예. 예.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